또 깊은 말입니다. SBC 창립 40주년인데 이렇게 뒤에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모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때문으로 생각하며 기념 예배이면서 동시에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명진 목사님이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리고 바쁘시기 때문에 다른 데 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뭐 잘 아실 테지만 우리 그 SCC 총무를 계속 맡으시고 SCC 실세십니다. 회장은 바뀌었지만 총무는 계속 하시는 분인데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겠어요? 예배 전에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40주년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한때 들려오는 소리가 40주년 요로 이제 우리 모이는 거 마감 짓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모임에도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희 SCC의 결국 태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10회이시고요. 많이 활동하시는 게 14회시고 저는 지금 16회 지도목사랍니다. 제가 전 26회인데 신년 우리 선배님들을 지도하는 지도목사가 돼서 소학교에서 잘 모이고 있고 또 각 기대들이 지금 열심히 모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후배들이 모여지는 게 좀 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이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는 이런 과정에 자꾸 위로는 10회도 이제 그만하시고 12회도 그렇고 11회가 이제 간당간당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그렇고 보니까 조금 이제 15회 모이시냐 잘 이현 장로님? 아직 안 모입니다. 아직 안 모인 코로나 때문에 15회도 제가 가보니까 잘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6회 잘 모이시고 17회 18회 그 이후로는 잘 모이시는데 거의 이제 이전으로는 좀 어렵고 또 우리 SCC가 1년에 한 그래도 3, 4차례씩은 꼭 모였는데 그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모임의 자리를 가을에 가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로는 25회에 인천제일교회의 손신철 목사님이 현재는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무총장직을 사무국장 일을 제가 이제 좀 후손으로 물러나고 30회 된 신철호 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30회 신철호 목사가 뒤를 이어서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겁니다. 신철호 목사가. 근데 제가 먼저 와서 인사드리고 예배 중간이지만 오늘이 5.16이 돼서 뭐 무슨 행사들이 많네요. 그래서 좀 나가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서 헉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나오셨고 와서 인사 말씀만 하고 가시겠다고 양해를 미리 구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소 성령의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어떤 공영어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88장 순서지 뒷면에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창립하게 하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모저모로 도움을 주셨고 서울과 다른 19개의 기소에도 기독교를 창립해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시기의 기독교인의 큰 고난의 물결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좌장인 양인평 장로의 병마로 우리 마음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정춘혁 장로도 시기의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총동창 기도에 헌신하였는데 큰 병의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또한 민영식 장로 우리 모임에 여러모로 긍정의 힘을 주었으며 연대선 장로는 신실한 믿음으로 자신 스스로 회개하는 회개를 맡기를 자청하여 수고를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종순 전도사는 회원들의 간식을 조달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성혁 장로는 초창기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이봉래 집사는 임원으로서 수고하고 소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않지만 너무나 아픔이 마음이 아프고 아쉽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삼중창 읽겠습니다.
목사님이신 신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40주년 예배를 앞두고 이철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한 장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2011년 5월 2일날 정동교회에서 가졌던 30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12년 전인데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12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목사님께 주님 은혜로 늘 건강하시겠지요. SCC는 1981년 5월 30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1년 늦게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불가능했던 지난 3년간 현 SCC 임원중에서 전국 이복례와 회계 연대성이 소청했고 선교부장 정정국 장로 부인이 소천했으며 전 장로 자신도 지난달 12일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폐암치료를 받던 민용식 장로가 작년 6월에 폐렴으로 떠났습니다. 전 회장 정충혁 장로가 요양원에 입원한 지 수년이 되었으며 전 회장 박철 장로가 작년 뇌경색 발병으로 물리치료 중입니다. 사중차 멤버 중 백광수가 작년에 소천했고 김경구가 지난달 뇌경색 치료를 받고 안전 중입니다. 이외에도 정원시 장로, 조상도 원장, 이경원이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비상입니다. 80고개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사망 소식입니다. 동기생 사망이 작년 8명이었고 올해는 벌써 4명입니다. 사망자가 동기생의 30%를 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리는 SCC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사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에우제비아 몬탈레가 쓴 되돌아본 인생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너무나 교차되는 시였습니다. 6살 때 우리는 집짓기를 가지고 놀았다. 14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패싸움을 하고 놀았다.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병을 알았다. 그리고 서른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가졌고 35이 되었을 때 우리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잿더미 속에서 시레이션을 구걸해야 했고 50살이 되었을 때 뭐 잘 살 수 있었다. 60이 되었을 때는 담석증을 알아야 했고 그리고 70이 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비세페도 카플러도 그리고 나의 아내도 이 세상을 뜬 것이 몬탈레의 시처럼 마지막 부분에 SCC도 이제 우리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두셨고 그리고 또 교만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우리 모임은 제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SCC에 처음 왔을 때가 39세였습니다. 40도 안 된 30대였습니다. 그때 12회분 연세가 56세 정도였습니다. 한참 건강하시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가장 왕성히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모임 때 제 인상은 이렇게 젠틀하시고 또 지성적이시고 예리하신 분들이 있을까. 교회에서는 간혹 한두 분씩 그런 분이 있지만 이 전체가 그렇게 신사적이시고 이분이 훌륭하시고
지성적이신 모임들 참 너무나 그런 모임들을 부리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두 번 정도 설교하고 저는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이 10번이 되고 이제는 300번이 넘었더라고요. 세보니까 300번 이상 설교를 왔습니다. 제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이제는 65세가 되었어요. SCC 창립 40주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지나간 세월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납니다. 먼저 저는 SCC 12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7년을 저보다 먼저 살아가시는 인생의 선배님들로서 제가 17년 뒤에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지 그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시비의 모든 분들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미리 실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왕성했던 그리고 건강하셨던 50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0대도 지나갔을 때 60 중반쯤 되었을 때 회원분들 가운데에서는 직장을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시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과 더불어서 제가 바라보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생의 무게감은 더해졌지만 조금씩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기 시작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이 되어서 그 모습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 지내서 그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예의하고 지성적인 모습은 마치 꽃이 시들듯이 조금씩 조금씩 시들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집중적이시던 분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실수 없이 설교한다는 것을 믿고 주무시겠지만 한두 번씩 조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특이하게 발견한 것은 나비 넥타이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사 시에서 물었습니다. 왜 나비 넥타이 하십니까? 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요즘은 먹는 게 자꾸 흘리니까 넥타이 묻어서 나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조금씩 더 흐르면서 이제 회원분들 가운데서는 병에 걸리는 분이 있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양장로이 먼저 우한을 당하시면서 많이 쇼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지 전체 분위기는 조금씩 침울해졌고 모든 분들의 멘탈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76세가 되었을 때 거의 3분의 1이 죽으셨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죽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민경식 장로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78세, 9세쯤 되셨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이 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축 처져 계셨고 그 젊은 날에 그렇게 당당하고 예리한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정말 거리를 지나는 평범한 노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쭉 보시면 우리 익숙했던 그 사랑의 회원분들께서 병 안에 계시고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2, 3세가 되셔서
마지막 예배로 하시는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에우제비의 몬탈레 제가 소개했던 시처럼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르기에는 힘든 그런 모임이 되셨습니다. 아, 늙어가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제가 어디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아, 이렇게 젊고 왕성하고 예리하고 힘든 지성인들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제게 실물 교육을 보여주신 인생의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봤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감하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시기는 물론 육체적으로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다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노인들은 다 육체가 쇠하면서 정신도 무너지고 그리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소망이 없어지는 창들로 내어다보는 그런 창들이 희미해지고 맺던 선도 약해지고 거리에는 종자와 함께하는 육체적으로 점점 쇠하는 시기지만은 성도에 있어서는 노년은 가장 찬란한 신앙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은 신앙인에 있어서는 신앙과 인격의 통합시기입니다. 젊어서는 신앙과 인격이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만은 인격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신앙과 인격이 서로 분리되었던 또 그 과정에서 많이 바뀌었던 시기였다면 이제 노년이 되면서 더 이상 육체적인 갈망에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신앙과 인격이 통합되는 시기 바로 노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40대 이상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지라 했지만 신앙인들은 적어도 70, 80대 이상은 자기 신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셨으면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 믿어왔음을 얼굴로 증명해야 되고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 몇 사람들의 찬란한 찬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하얀기가 아니라 인격과 내면의 세계가 비로소 정립되는 통합의 시기다. 눈에 빠지는 말하기를 우리가 늙어갈 때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 가까이 오십니다. 장 딜링 육신을 위해 살아온 노인에게는 늙는다는 것은 파괴이지만 영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늙음은 일종의 신격화다. 폴 티리오 노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앞서 준비시키기 위한 일종의 고독과 단절의 학교다. 특별히 폴 티리오는 우리 인생을 인생의 사계라는 것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티리오의 책 가운데 인생의 사계라는 아주 짤막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습니다. 열정적인 여름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결실되는 가을 아마 50대, 60대 초반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겨울이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면 맺혔던 열매들 다 떨어지고 나를 화려하게 감싸주었던 그런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남는 것처럼 건강도 떨어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씩 떠나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노년의 시기. 이 노년의 시기는 곧 겨울인데 겨울은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겨울을 버텨내는 것처럼 인생의 노년은 모든 것들이 떠나고 모든 것이 상실되지만 가
가장 본질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티는 시기. 고독과 단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버텨내는 시기가 포티비오 말하는 겨울이라는 노예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실물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늙은 노인 젊은이에게 보여주는 인격과 통합의 시기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시작입니다. 젊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연세가 드시도록 나이 드시도록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은 하나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찍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내 인생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고독되고 단절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 사이에서 신앙으로 사는 이런 기회를 주신 노년의 시기를 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장차 이제 이 시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준비를 이때부터는 온전심을 향해서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시간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젊어서는 돈 버느라 그리고 가족들 건사하느라 직장 승진하며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이 고향 생각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고향 생각나는 것이 실향입니다. 그래서 저 문산 쪽으로 가면 실향님들이 와서 떠이떠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젊어서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향 생각이 가지나 보죠. 모든 성도는 나이 들수록 고향 생각이 가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고 내가 이 땅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 정착민이 어린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온 분량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들의 산성을 예비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삶 고립되고 또 외롭고 늙고 쇠약해지지만 기억하시기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너희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가장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자 건강하시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시다가 하나님을 바라야겠다 들어가셔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SCCC 위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되어 이제는 서로 각자 건강이 쇠약해지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는 우리로서 모일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마지막 공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삶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남은 삶도 비록 내 육체가 쇠하지만 영은 새로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70장 올리겠습니다.
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석입니다. 서울고등학교 12회 동천수정인의 SC는 양인평 장로님의 제안과 또 안성혁 동창 등의 많은 동창들 서울 종동제일교회 제센홀에서 성립 예배를 드림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는데 40년이 됐습니다. 오늘 40주년 기념예배는 원래 2021년에 했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예배 행사 그 후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서울고등학교 4회, 12회, 14회, 25회가 참여하여 총동창 기독인회의 창립을 결정함에 따라서 1991년 11월 23일 목요 대강당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총동창 기독인회가 결성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서는 2004년 1월부터 민영식, 정충혁, 김현철, 김용구, 이철세, 연대성, 이혜성, 최충신, 종용국 장로 등 10인이 동기동창들에게 전도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전도 활동을 했고 2008년 10월에는 한광도의 12명을 대상으로 삼성동 서재 식당에서 매주 2-3명씩을 초대하여 전도 활동을 하는 특별 전도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 후 2011년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가졌고 2011년 6월부터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 교회에서 원래 예배를 신종국 목사, 김용칠 목사, 나우선 목사 등의 설교로 예배를 해왔다가 최근에는 COVID-19 유행으로 2020년 1월 6일 제427회 원래 예배를 마지막으로 3년간 원래 예배를 중단한 상태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수고가 아끼지 않으신 지금 고인 되신 민영식 전 회장님, 안성혁 동창님, 연대성 장로님, 예배 시마다 먼 거리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나눠드신 정종국 장로님의 가족되시는 분, 권사님 등 많은 사역자들의 축복을 빌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고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밖에도 SC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동창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설교한 것에 좀 기억이 남는 것은 제가 2018년 10월 1일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원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간증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충남 홍복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카톡을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편집해 줘가지고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또 예배 설교 히브리어 원문 설교에 대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유튜브에 나온 그 장면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SCC가 예수님의 진리 말씀으로 평생의 자유를 누리며 앞으로도 서울고 동창 및 재학생 여러 사람의 영혼 구원에 앞장서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식도 한다고 하니까 그 기념식의 나무가 우리 서울고등학교 후배 젊은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독교의 정신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바른 일로 인다는 나치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간단하나 기념사에 계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목사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중에 종의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모임에서 여러분 또 설교도 해주셨습니다. 어제 축사 시간인데요. 14회 박영주 목사님께서도 우리 모임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일이 있으신데요. 아마 대기 제가 알기로는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최근에 뭐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축사 부탁합니다. 자, 박수 환영해 주세요. 14SCC 박양조 목사입니다. 저희 14회이기 때문에 12년 선배십니다. 자, 2년 선배일 뿐만 아니라 그 SCC 창립도 선배세요. 네. 한 5년 정도 됐네요. 81년 5월 30일인데 우리 창립은 89년 6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셨고 또 아주 선배다운 참다운 선배, 좋은 선배를 우리는 얻고 또 여러분들은 좀 선배로서 귀한 직책을,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됐는데 어떻게 40년이 빨리 지나갔어요. 뭐냐 천천히 지나갔어요. 예. 지내고 보면은 참 천천히 지난 것 같은데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1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연역을 요약해서 말씀 주시고 또 조문하는데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귀한 축사를 맡게 됐는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독인들은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부터 사회에 공부하다 길다 보니까 기독인으로 동창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동창회를 조직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고 또 꼭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몇 년 후에 했지만은 그 후에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총동창 기도회 물어보고 싶고 또 어떻게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모교가
기독의 매가 없어요. 그죠? 참 문제예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졸업 20년 후에 조직을 하셨어요. 근데 조직을 20년 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40회가 되는데 80이 넘으셨다. 84세인가에 3세가 이렇게 되는데. 글쎄, 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80이 넘어가니까 해도 저 개인적으로도 좀 뭐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사실 제가 메모를 작성했는데 아침에 빠뜨리고 왔어. 근데 중요한 것 같아. 그처럼 자꾸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나이고 또 이제 특히 80이 넘어가니까 또 더구나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12회 SSC도 생각 다 생각도 못 해갖고 뭐 40대로 일단 이 모임을 뭐 종결보다 중단 이 모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보니까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다 돼 있어요. 좋습니다. 카톡은 좋은데 제가 조대로 좀 더 부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매달 모이지 못하면 뭐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1년에 두 번이든지 한 번이든지 좀 이렇게 모이는 것 카톡은 카톡이고 얼굴 보는 건 다르거든요. 또 신앙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나름대로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총동장을 문화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별들이 20년 졸업 후 20년도 늦어요. 한 10년 후든지 15년이든지 그래야지 뭐 한 80까지는 정중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또 총동장에서 적극적으로 각 기별로 SSC를 조직하도록 권고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열심히 모이신 것 축하하고 또 하는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나름대로 소개를 하겠는데요. 예, 저는 이제 70에 은퇴를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한국 장르신문에 칼럼을 한 8년 썼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뭐랄까 하다가 전도하다 전도해서 이 전도지를 사실 한 대여섯 번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좀 키니까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좀 제대로 필요한 대로 이게 주제마다 하는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한 2-3천 장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작은 거 이게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최소가 8천 장이래. 32만 원이고 8천 장도 좋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 200장을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 걸음 하셨는데요. 다음에도 그 14회 김주신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데 14회는 박 목사님이나 김 장로님 때문에 굉장히 SSC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수 중에서 가장 활발한 기수 같아요. 그리고 벌써 오래전에 SSC 문집을 발행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을 앞서서 하셨는데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김주신 장로님 나오실까요?
제가 저 오늘 집회 공부하면서 날짜 잘못 쓴 거를 김 장로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박수 환영해 주세요. 14회 김주신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선배님들 앞에서 축사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일한데 그렇고요. 저는 12회 선배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 14회에서 저기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또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답담을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2회 기독인회가 91년도에 이렇게 창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2회만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9년, 18년, 19년, 15주년, 20주년 이렇게 결정마다 꼭 후배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십자에도 그 7회 때, 그러니까 7회가 주기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박양준 목사님 또 박영준 목사님하고 또 이제 안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두 분을 꼭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그 이제 박양준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러면 12회가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동창들에게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정부를 불이웃도 돕기도 하고 이런 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저걸 본받아야 될 것 같느냐? 그래서 이 14회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 거야. 바로 여기서 이 이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기 예배에 참석해보고 이렇게 자, 그날 먼저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지 말고는 여기서 이 8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우리가 14회가 이제 기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14회 기도인을 결정된 것이 12회 선배님들 덕분이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지금까지 꼬박꼬박 잘 모이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도 주춤주춤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또 코로나도 많이 잘 닫아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꼬박꼬박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4회 선배님들 또 이제 25회 후배들 이분들도 저는 이 12회에서 불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주기 때 10주년 기념 때 그때 이제 총동창 기도회에서 이렇게 결정하자 하고 의견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91년도에 91년도에 총동창 기도회가 결정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1회 권호준 목사님, 3회 김영일 장로님, 또 4회 이상범 장로님, 최영진 장로님, 또 주광조 장로님 이분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그 회장으로 이렇게 옹립을 해주셨어요. 12회에서 주축이 돼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회장님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이끌어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또 시향도 워낙 좋고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장서 주시니까 총동창 기도회가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잡히게 됐죠. 12회가 처음에 총으로 딱 맡아주셔가지고 실무적인 일을 다 그렇게 맡아서 해주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니까 그래서 총동창 기도회가 결성됐습니다. 오늘 이 보면은 이 주변 보면은 SCC라고 돼 있죠. SCC가 12회에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것이 SCC라는 용어가 총통당 기독인회라는 뜻이 됐고 거기에다가 SCC 12양은 12회
SCC14함은 십자의 기둥이냐, SCC4함은 사해의 기둥이냐, 이렇게 됐던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크도 보면은 십자가 바탕에 소울, 뭐, 마크가 딱 있죠. 목표가 딱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우리 12회만 사용한 게 아니라 총동창 기둥에도 이렇게 이거 요 뭐 표식을 사용하고 또 십자에도 이렇게 사용을 다 각기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회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그야말로 각기별적 정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총동창 기둥에도 만들지도 못했을 것이고 총동창 기둥에다가 창립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약간 활동할 수 있도록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제 총장님을 이렇게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총동창 기독교회가 모일 적마다 나오셔서 이 사경탕을 꼭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서 전체적으로 예배 삽기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도 앞장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을 보여주셔서 우리 각 기별 동창 기독인에서는 십자회가 12회가 우리 서울고 기독인의 모델이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41주년이죠. 이제 91년도부터 따지다 보면 41년이 91년이에요. 80년도부터 따지면 41년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무모해졌기 때문에 올해를 40주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12회 기도기나하고 또 총동창 기도회 각 기도기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제 모이든 안 모이든지 간에 우리 서울 모든 동창들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한테 칭찬하시지 않겠냐, 또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서울고등학교가 이렇게 기독교회가 활성화되고 움직이다 보니까 경희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여기 배재고등학교, 또 신해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이렇게 모든 학교에서 서울고등학교의 기독교회를 본받아서 활동하는 분들이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이 서울고 14회, 12회 기독교회에서 태동을 보여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드리고요. 참고로 그래서 모든 것을 대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영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모임을 이것을 끝이라고 이제 광고를 자꾸 해주셨는데 그거보다는 1년에 한 번 됐든 1년에 두 번 됐든 1년에 네 번이 됐든 또는 뭐 저걸로 무시든 어쨌든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울고 12회 기독인회라고 하는 명칭과 또 활동 자체는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후배들도 우리들도 역시 나이 많아지고 또 힘들어지고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지겠죠. 당연하게.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도 앞으로도 계속 모이려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자주 모이든 뭐 가끔 모이든 어쨌든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소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대중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15회에서 이혼원 지금 세양전자의 대표이사신데요. 사업가로 사업을 하시는데
전에 그 SCC의 총동창회가 구성됐을 때 열심히 나오셨고 그때 주요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총동창회 구성에 아주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때 항상 카메라를 가져오셔서 그 활동 사진을 계속 찍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사부터 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5회 이현원 장로입니다. 여기 13회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11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제 큰형이 서울고등학교 11회고 둘째형이 서울고등학교 13회입니다. 저는 15회고 제 동생은 서울중학교로 들어왔는데 7년 미친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떨어졌어요. 저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아마 1번 답은 2번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애가 서울중학교로 아들 예시 다 다녔고 딸은 이화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서울고등학교 하면은 그 가슴이 이게 두근두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 서울고등학교 나오고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를 뽑고 김원규 교장 선생님이 경기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역사상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 곳이 저희 기수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약 전국에서 초등학교 1등으로 졸업한 애가 200명인가 400명인 것 같아요. 저희 때 되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고등학교 그러면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제가 잘 노는데 어느 날 12회 정충혁 장로한테 제가 플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기수 중에 장로가 있어서 제가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2회에 붙잡혀가지고 서울대학교 총동창 기독인회 만드는데 뭐 이거 논하주는 것도 하고 총무도 하고 나중에 뭐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누가 했냐? 12회가 한 거예요. 아까 그 보시면은 4회에도 나오는데 4회 뭐 이렇게 4회, 14회 뭐 20m 이렇게 해서 총동창회 했다 그러는데 그 4회도 12회 때문에 4회도 기독인의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2회가 기독인의 근본인 1회라고요. 그래서 참 선배님들 덕분에 기독인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동창이 브라질에서 왔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뭐 선물로 동창회에서 죽게 인해서 초등학교 총동창회 가서 뭐 선물 요새 있는 게 있냐 했더니 요새는 선물이 없답니다. 동창회 선물이. 그래서 딱 하나 두 개 남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바클에다가 서울고등학교 그 목표로 갖다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인쇄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판이 안 판다 그래서 그냥 두 개로 얻어다가 그 하나 그 친구한테 줬는데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들은 서울고등학교를 가슴이 뛰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지금 그 뭡니까 시험 안 보고 들어간 애들 있죠. 뺑뺑이 돌려서 들어간 애들. 그 다음 사부터는 서울고등학교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33인가를 만났는데 자기 동창은 다 몰라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졸업할 인원수가 전부 17만 있었대나요? 반수가. 그래서 자기 동기들을 다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30m를 넘어가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맥이 끊겨요. 그래서 저희가
선배님들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런 후배들이 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는 지금 아직도 월급을 받아요. 왜 월급을 제가 받냐면 저희 집사람이 작년 4월 16일 날 하늘나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월급에 마누라한테 갔는데 그럼 마누라는 그 월 바우글로 받으면 저한테 100만 원을 줘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가니까 월급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디다 썼겠어요. 극동방송에 가서 총무과장을 총무 직원을 만나서 왜 그러냐 해. 내가 저 기부금을 내려왔다 해서 500만 원을 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게 월급이 내 손에 들어서 이제 좋은 데 써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은 아주 고민을 많이 좋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가면은 선배님들은 전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이 맥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님들이 그런 거에 크리에이터가 되어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고 12회는 참 그 제가 너무너무 질투가 나요. 너무너무 잘 모이셔서 제가 서울 제 15회도 회장을 물려주고 나서 얼마 전에도 그 회장한테 야 우리 이제 좀 모임 좀 만들 모임을 좀 해라 그러는데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선배님들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선배님들 지금 정진혁 장로님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제가 정진혁 장로님한테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괜찮으시면 찾아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 정말 선배님들 덕분에 서울고등학교 총동창 기도회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14회에서는 책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선배님들의 노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배님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하시고 또 축사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분들처럼 다른 기수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본받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정기 모임을 모이지 않지만 이제 뭐 부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을 테고요. 또 우리가 이 정기 모임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임원회에서 얘기 나올 때 우리가 정기 모임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총동창회 모임에는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권장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4회 이제 부탁을 하신 것이 계속 그래도 어떤 모임을 계속 지속하시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사 시간을 마치고 이제 광고를 좀 하겠는데요. 광고는 뭐 여기에 좀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제 지난 우리가 모임을 갖지 않는 동안에 민열식장으로 연대성 이번에 총무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SC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분 명단을 여기 올렸지만은 우리 SCC에 참여는 안 했지만 지난 2월 25일에 이인국 장로가 서천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2월 4일에 강원대학교 이청환 교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분이 예수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없이 예수님을 구원해 가지고 또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역할을 한 동창이 있는데 권지원 동창이 춘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지원 동창, 예, 우리 저 멀리서 춘천에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가장 먼 거리에서 오신 것 같아요. 예, 환영 박수.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찬송 2장. 이 장을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임을 끝내겠습니다. 연역 풍토 뒷장에 이 장 악보가 있습니다. 40주년 기념년을 맞아서 모이신 모든 분들과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 회기의 모든 분들의 10년 가운데 앞으로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광고가 있습니다. 네, 인도회에서 관광합니다. 원래 인도회는 외국에서 누가 오면은 거기서 다 만나는 만남의 장처럼 돼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최종규 동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이번 19일날 내일 모레 그룹이죠. 오영 동창이 인도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오영 동창 만나고 싶으면 인도회 12시 반에 19일날 금요일 12시 반에 오시면 네,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모임이 있을 겁니다. 네. 잠깐만 줄게요. 네. 정문동창 잠깐만 네. 정문동창이 내년 한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두 달을 정동창이 인도네시아에 50년을 너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러니까 잠깐만 이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제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동창들이 인도네시아 다양한 동창들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던 승우 동창하고 우리가 환영을 한다고 해드렸는데 참 그 시비의 동창이 이렇게 환영을 잘 해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이 여생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으니까 뭐 최장거리에서 오셨네요. 그러면은요, 이제 기념식소를 여기 광고에 썼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목에다가 기념식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그림이라는 그런 고급 나무를 이미 심었는데 오늘 뭐 함께 가볼 만한 이런 형편은 안 되죠. 뭐 교통편도 그렇고 근데 흥미 있는 분하고 뭐 목욕 가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서 사진 촬영해가지고 그것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한 분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주광철 동창이 아까 우리 저 권주원 동창 멀리서 왔고 주광철 동창 전에 네트 회장 초대 회장 네트 회장했죠. 주광철 동창이 나왔는데 이제는 예, 아산병원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동창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아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50년에 난 이비인후과 진료를 마치고 금년으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 SCC 단기인으로 저도 돼 있는데 저 참석을 오늘 처음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예, 제가 참석하니까 이게 마지막이 된 걸로 되네요. 여러분 앞으로 다 같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도 고플 텐데 빨리 나와서 회장님 기념 촬영을 하고. 아 회장님, 근데 오늘 수고하신 저 반주자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 얘기 들으니까 네, 하세요. 우리 SCC가 태동했을 때 얼마 후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일 때 반주를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반주자로 모셨거든요. 이 회장의 따님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반주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뒤에 혼자 계신 분이 누구신가고 와서 여쭤봤더니 우리 신조국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 다시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자 그러면 빨리 앞으로 나오실까요?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